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에서 벌어진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국내 인터넷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규모로 벌어졌던 사기극. 그 피해 규모만 해도 무려 원이란 엄청난 숫자를 기록한 대사건이 있습니다. 자, 2019년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벌어졌던 사기극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사기의 시작부터 인실조세 과정까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정에 막히고 귀신은 경문에 막힌다. 사람에겐 결국 인정이 있어서 사정하는 사람을 지나칠 수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요즘 사회 인심이 팍팍하다, 정이 뭐 한계도 없다,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이 힘입어 서로 물어뜯기 바쁘다 라고들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불우한 일을 돕는 일화를 마주할 수 있죠. 이런 거 보면서 감동 게이지 충전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2019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보배드림이란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 하자면, 40-50대의 이용자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연령층이 높은 곳이며 그만큼 행동력도 강한 곳이라 일축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2019년 5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글이 하나 업로드됩니다. 글쓰리의 닉네임은 붕어의 질주, 이하 붕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원글은 삭제되었으나 당시 사람들의 댓글로 내용을 유추해보자면, 나는 사업가였으나 현재는 사업에 실패하여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현재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희귀 질병을 앓고 있으며 내 아내 또한 건강이 위독하다. 어린 두 자식과 함께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이다. 부디 도와달라 정도로 일축할 수 있겠네요. 해당 글이 크게 퍼지진 않았으나 그 기구한 사연에 온적이 도한 보배드립의 유저들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조금씩 후원을 했고, 곧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이게 되었죠. 붕어는 이 금액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소소하게 훈훈했던 일화로 마무리 짓는가 했는데, 이 사건은 한 커플의 등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 탈바꿈하고 맙니다. 첫 글이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붕어는 이러한 글을 작성합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도 터놓고 얘기하렵니다. 굉장히 긴 글이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울분을 담아 찍어낸 한 글자 한 글자에 격노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만큼 그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면서도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축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붕어의 글을 본 누군가가 쪽지를 통해 붕어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직접 만나 3개월치의 월세와 소정의 생활비를 주겠노라며 약속을 잡습니다. 또한 붕어가 한사코 거절했음에도 아이들 를 데리고 나와달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했죠. 그리고 약속 당일 젊은 커플이 차를 타고 붕어를 만나러 왔으며, 그들은 아이들에게 저 사람 너희 아빠 맞니? 아빠랑 안 닮았네 라고 하는 등 아이들 앞에서 붕어에게 망신을 줍니다. 그럼에도 곤궁한 처지를 도와주리라 믿고 참았던 붕어는 다시 한번 농락을 당하는데, 그의 면전에 대고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주작인지 아닌지 내기했잖아. 이거 딱 봐도 주작인 것 같은데 너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붕어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여 그 커플을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행녀나 애들이 들을까 간신히 잠든 아내가 깰까 걱정되어 옥상으로 올라와 끄끽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반려견 막둥이가 낑낑대며 핥아주었는데 막둥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노라 회고했죠. 하지만 그 커플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면접 때문에 잠시 외출한 뒤 돌아온 집에는 울고 있는 아내와 택배 박스가 있었는데, 택배 박스에는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끼리 맛있게 나눠 드세요 라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때문에 붕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발 이와 같은 행위를 멈춰달라 읍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해준 보배드림 유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죠. 여러분이 차용해주신 50만원 현재 3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돈이라 함부로 못쓰겠더라고요. 어차피 형편상 집을 구할 순 없는 돈이니 그냥 미친척 씩씩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네 식구 고기 한번 사먹어도 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존심까지 팽개쳤던 붕어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35만원 이건 받은 돈이 아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차용해주신 귀한 돈인 것 잘 알지만 그래도 내 아내 내 새끼들에게 고기 한번 사 먹여도 되겠냐 묻는 글엔 처절함이 가득했고, 이를 본 유저들은 음식물 쓰레기 커플에겐 격노하면서도 붕어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죠. 이 글을 계기로 보배드림은 딱 두 개의 이슈만이 거론됩니다. 어려운 붕어를 돕자, 그리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커플을 찾아내자. 붕어를 돕고자 하는 이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취준생이 밥 한 끼 값을 아껴 5천원을, 곧 아빠가 될 고객 근무 요원이 만원을 보내기도 했고, 이혼을 앞뒀음에도 가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낸 이에 20만원, 같은 가장으로서 보고 지나칠 수 없던 이에 40만원까지 대규모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기부 인증글로만 게시판 3, 4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웠죠. 해당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기에 타 커뮤니티에서도 붕어를 도우러 올 정도였습니다.
자, 잠시 가슴 따뜻한 일화는 제쳐두고 이번엔 다른 이슈에 집중해보죠. 음식물 쓰레기 커플, 사람들은 제발 고소해라. 특정하기 어렵다면 송장 번호라도 알려달라. 우리가 특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편에서 설명했다시피 보베드림의 수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까요. 허나 붕어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3일 줄 테니 내게 전화해서 사과하라는 글을 남겼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플 중 여성의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추적인지 아닌지 남자친구랑 내기하고 확인하러 간 거 맞습니다. 당신을 모욕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명품 여러 개를 걸치고 오셨길래 믿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택배는 저도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긴 한데 우리 사는 곳이랑 직장 위치 공개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당신도 그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 해당 커플에 대한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이는 곧 붕어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어졌죠. 허나 그와 동시에 이 사과문으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며 음식물 쓰레기 커플에 대한 분노로 마비되었던 이성을 되찾고 나니 몇몇 사람들에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후원받은 금액을 인정을 안 하지? 사실 보베드림이 십시일반 누군가를 도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후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게 뭐랄까 좀 의례와도 같았던 거죠. 근데 붕어는 계속 당면한 과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베드림에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더 근본적인 의심으로 뻗어나갔죠. 물고보리 희귀병 진단서나 아래 진단서 같은 건 인정을 한 번도 안 했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붕어를 믿는 친부기들과 붕어가 의심된다는 반부기들로 말이죠. 사실 말이 다른 거지 친부기파가 절대적으로 수가 많았고 반부기파 또한 확실한 인증만 있으면 맘 편히 믿을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의견은 후원받은 금액과 상황에 대한 인증을 해달라로 합치되었죠. 허나 그럼에도 붕어는 묵묵부답이었고 이 태도 때문에 친부기들도 점차 반부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던 그때 한 유저가 붕어에게 직접 부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상황에 대한 인증도 해주셔야 도리죠. 글만 보고로 도움을 주신 보배님들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붕어가 남긴 답변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야 씨발 새끼야, 우리 애들 엄마 육실이 부서져 누워있는 사진이라도 올려주렴? 그간 붕어가 보여준 예의 있는 말투,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감내하던 가작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급발진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기점으로 여론은 급격히 반전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라는 동정 여론도 존재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인증할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붕어의 해명글이 올라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장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돈은 이러이러하게 사용했다. 고작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사용한 용처를 안 밝히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난 자존심을 내려놓고 차용을 요청했지 자존감을 내려놓은 게 아니다. 내가 구걸하면 이렇게 나를 짓밟아도 되는 거냐? 너희들이 쓰레기 버린 사람이랑 다를 것 같지?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야. 처음에 그 간절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데다가 인증이랍시고 올려놓은 건 자기 아이들 사진, 정체부를 약봉투, 강아지 사진, 그리고 자신의 집 사진들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제 집보단 훨씬 넓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 얼토당토 않는 해명글로 커뮤니티 분위기가 급격히 혼란스러워지자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열쇠를 가진 한 사람이 개입합니다. 개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보베드림의 운영자. 사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허나 후원 관련 법률상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붕어 후원 인증글만 몇 페이지가 넘는다 했는데 고작 1천만 원을 못 넘겼을까요? 때문에 운영자가 직접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혼란을 잠재울 폭탄 발언과 함께 말이죠. 붕어의 질주와 음식물 쓰레기 커플의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음식물 쓰레기 택배는 물론 붕어를 능멸한 커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는 유저들의 분노를 촉매로 많은 후원금을 얻기 위해 이런 주작사건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운영진 오피셜 사기극으로 밝혀졌고 보베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공지 작성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붕어의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보시죠. 우리 집 형편에 대한 글은 모두 사실이다. 허나 너무 막막한 마음에 관심을 얻고자 쓰레기 배송 얘기는 각색한 것이다. 의도치 않게 계좌번호가 유출된 거라 나도 마음이 불편했다. 차라리 지금이 홀가분하다. 내 변제의 책임은 충실히 이행하겠다. 진짜 불난데 기름 붓는 사과문이 올라오자 사람들의 속은 홀라당 뒤집어졌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짜 집중할 단어는 이겁니다. 변제. 남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말이죠. 초반부에 기억나시나요? 이건 받은 돈이 아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사용해주신 귀한 돈.
버린 건 잘 알지만 붕어가 그토록 강조했던 차용은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난 단어 선택이 아닌 이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종 사과문에서도 굳이 변제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또한 사건 이후 계좌를 풀어놨다, 오입금 반환 신청을 하면 변제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입금, 즉 착오로 입금했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신청을 피해자인 니들이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은 꼴이니 이를 근거로 감형을 요청할 수 있겠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쉴 틈 없이 굴리고 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처음에 말한 보배드림의 특징을 되짚어 볼까요? 행동력이 강한 곳, 그 행동력 강한 보배드림의 운영자가 주축이 되어 인실조를 준비합니다. 이건 진짜 좆된 거지. 당시 운영자가 썼던 글을 보면 진짜 빠꾸가 없어요. 붕어의 질주님, 가까운 길을 자꾸 멀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쌍남자. 붕어는 행동력이 강한 보배드림이었기에 그토록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행동력이 강한 보배드림이었기에 그 최후 또한 예술로 맞이합니다. 보배드림은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 준비를 하고 무려 운영자 아이디로 직접 집단소송 신청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재판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민사재판에선 당시 받은 모든 입금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형사재판에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취득한 이익은 4,200만원,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은 받은 적도 없고 아이도 친자가 아닌 같이 살던 동거녀의 자식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인생은 실절이야 존마라. 자, 여기까지 인터넷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누군가는 후원해준 이들을 멍청하고 순진하다고 비아냥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사기 사건임을 알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도 붕어가 쓴 글을 보면 진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우리 내 식구 고기 한번 사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감성을 환상적으로 팔더라니까. 김선달이요 거의. 그리고 제가 분량상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붕어 사건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 워썬더 카페가 갑자기 팔려버렸는데 사실 운영자는 붕어이고 피해액을 갚기 위해 판 것이다 같은 이야기나 붕어의 신상을 털어내는 온갖 수사례의 글까지 정말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에 길이 남을 법한 역대급 사기극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죠.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찾아들 보시고, 앞서 말했듯 인터넷을 통해 기적과로 같은 일이 벌어진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배드림에서도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여럿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붕어의 사기극은 법적 기준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너무 죄질이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보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보배인의 글과 함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나쁜 것은 본인의 양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양들이 죽어가는 걸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다. 또 보죠.